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한층 더 강화된 대중국 제재 조치를 도입하면서 다수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요. 여기에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까지 동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64조의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죠.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보내드리는 반도체 특집 오늘 네 번째 순서로 미국의 추가 규제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타격과 또 미중 반도체 갈등이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가 잇따르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대출이 부담되더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 건 아닌가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정말 집을 사야 할 때일까요? 객관적인 경제 지표와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네. 네, 이게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작년 이제 2월부터 이제 오늘 회의까지 12차례 연속 기준금리 연 3.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장 동결 기간입니다. 이번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들 전원 일치 의견이었고요. 일각에서 예상됐던 즉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지는 소수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금리 결정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는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을 보면 기존과 다른 문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면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이런 문구들이 추가됐습니다. 네. 금통위는 또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로 이 3개월 후에 금리 전망을 제시를 하는데 3개월 후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금통위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난 것도 이번 회의의 특징입니다. 네. 회의가 끝나고 그 이창용 총재의 기자회견에서도 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여러 언급들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단어를 꼽아보자면 깜빡이와 차선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네. 이 총재가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5월에는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해석을 해보면 금리 인하에 한 발 더 다가간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외환시장이라든지 환율 문제가 되겠죠. 또 수도권 부동산. 또 가계부채 움직임 같은 이런 위험 요인도 많다. 언제 방향을 전환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최근 시장에서 과도한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점차 확실시 돼가고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일단은 오늘 금통위를 통해서 하느니 금리 인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게 중론이고요.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10월 금리 인하의 무게를 두게 됐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높게 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미국의 인하 결정을 확인한 후에 우리는 금리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다라고 본다면 10월이 가장 유력한 통화정책 방향의 전환 시기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못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행 그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가 될 경우
3년 후에 네. 그 보험료만으로 연금 급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네. 국민연금연구원이 이제 국민연금의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내놓은 추산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기간을 분석한 것인데요. 네. 이 5년간의 가입자는 64만 4천여 명이 줄어들게 되고요. 반면에 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또 5년 동안 198만 6,800여 명이 증가를 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건 저출생과 고령화 영향이 겹친 탓인데 특징은 이제 이렇습니다. 가입자가 줄어드는 규모보다 네.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규모가 더 많죠. 3배가 지금 많죠. 자, 여기에는 거대한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이른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분들이 수급자 대열에 속속 합류하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행 보험료율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대체율 등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네.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급여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즉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긴 하지만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많아지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면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구조로 갈 건데 당장 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동안 적립금을 또 굴려서 거둔 투자 운용 수익도 있고요. 이자 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감안을 해보면 이번 추계 기간이 2028년까지는 일단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저출생 고려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결국 기금 적립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갈수록 줄어드는 속도도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건 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에 이런 추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올해 정부 재정 적자가 얼마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요? 70조 원을 네. 넘어선 거죠?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를 한 건데요. 정부의 이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52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연금 같은 4대 보장성 기금 까지 다 차감을 한 그래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5월까지 했었을 때 74조 4천억 원 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규모가 따져봤더니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네. 적자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걱정인데요. 한 달 앞선 4월까지 봤었을 때 이 적자 규모는 64조 6천억 원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10조 원 가까이 불어난 셈이 되는 겁니다. 네. 나라살림 적자 커지는 이유 역시 뭐 세수 감소 때문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고요. 5월 말까지 총 수입은 258조 2천억 원. 1년 전보다 1조 6천억 원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 게 세수 때문이 아니고요. 세수 말고 세외 수입 여기에다가 기금 수입 이런 것들이 늘면서 정부 총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세외 수입은 이런 거죠. 우리 과징금 부과한 거라든지 아니면 각종 정부 서류 같은 거 네. 네, 이제 내줄 때 각종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배 수입을 합친 것이고요. 순수하게 국세 수입만 보면 151조 원입니다. 이거는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이나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가 15조 3000억 원이 줄어든 여파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쓴 돈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지출은 310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 늘어난 상당 부분이 복지 분야 지출이 컸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열풍 이후 미국의 중국 견제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더욱 주력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마련한 반도체 특집. 오늘은 그 현재 중국 반도체 기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살펴보고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우리 기업들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경제 전문가시죠. 안유화 미국 어바인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죠.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했다고요. 네. 이게 뭐 3,440억 위안? 맞습니다. 네, 언뜻 네. 계산이 안 되는데 네, 우리 돈으로 네. 한 4조 원? 네, 그 정도 되죠. 네. 네.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해 네. 주세요. 네. 중국은 2014년부터 국가적으로 반도체 펀드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국가 대기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1기, 2기, 3기로 돼 있고요. 네. 1기는 2014년 9월에 조성이 됐고 약 1,800억 위안 정도. 네. 그다음에 2기는 2019년 10월에 조성이 됐는데요. 네. 한 2,800억 정도. 네. 그래서 합하면 한 3,420억 위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19년에 한 게 한 36조 원인 거죠. 예, 우리 그래서, 돈으로. 예, 네. 그래서 이번에 3기가 3,440억 위안이 네. 앞에 1기와 2기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로 조성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조성하면 또 지방에서 매칭 펀드로 같이 또 돈을 내요. 네, 그러면 네. 이번 3기가 3,440억 위안인데 지방에서 매칭 펀드로 하면 약 1.5조 위안까지 반도체 쪽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요. 원화로 네. 계산하면 한 곱하기 200 하면 돼요. 300조 네. 좀 안 돼요. 아. 네, 그 정도 규모가 앞으로 5년 동안에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3기에 64조 예. 원 정도 하는 거는 이제 예. 앞전보다 2배 이상 그렇죠. 벌써 예. 그 펀드를 투입하는 조성했죠. 거니까 정말 예. 사활을 건 그렇죠. 반도체 전쟁을 맞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워낙 그 중국에 대해서 잘 네. 아시고 뭐 네. 한국도 그렇고 또 네. 이제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네. 계셔가지고 네. 뭐 누구보다도 저는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중국에 가보시면 어떠세요? 그 중국 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그 공구망으로 나눴을 때 네. 우리가 업스트림 있고 미들스트림 있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요. 네. 네. 업스트림은 보통은 설비와 소재, 네. 장비를 말하고요. 네. 미들스트림은 주로 IC칩, 반도체 네. 칩, 그리고 네. 그 파운드리, 네. 그리고 패키지, 제조 단계를 말하고요. 다운스트림은 응용입니다. 네. 예를 들면 자동차 응용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에 응용할 수도 있고 이런 응용 영역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좀 잘하는 부분이 어느냐면 하나는 미들스트림에서 패키징. 네. 패키징 전 세계 시장의 한 46%를 중국이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패키징 고 단계는. 네. 그리고 다운스트림 응용 영역에서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의 30% 정도. 과거에는 많아서는 40%였는데 지금 한 30% 정도가 중국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중국이 좀 잘하고요. 중국이 지금 아예 공백이 된 영역이 있어요. 반도체 공구망에서. 그게 네. 장비. 아. 예를 들면 EUV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UV, EUV. 예, 극자외선. 그렇죠. 네. 극자외선. 하나는 DUV는 심자외선이고 네, 네. EUV는 극자. 이거는 제로. 그러니까 네. 기술이 아예 없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도. 네. 지금 학원이 있는데 굉장히 기술력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원천 기술이 영인 섹터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 네. 이 제재가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아까 파운드리 같은 거는 네. 미들스트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미들스트림이란 그 파운드리 규모 예. 같은 건 대만의 TSMC가 이제 부동의 1위인 거로 맞습니다.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가 그렇죠. 2위 정도 2위죠. 그다음에 예. 인텔 네. 예. 글로벌 파운드리즈 UMC 같은 맞아요. 경우하고 UMC, 예, 미국. 지금 예. 말씀하신 우리 SMIC 그게 중국 최대의 예. 그 반도체 제조기업이죠. 네. 네.
그러니까 SMIC가 세미컨덕터.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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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팩처링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SMIC는 그 사실 거기 그 CEO가 네. TSMC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최고 CTO. 네. 기술 책임자 출신이었고요. 삼성 반도체에도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아. 여기 끝나고 간 곳이 SMIC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 지금 CEO로 있고요. 오랫동안 하고 있고 한국에 와서 그 사람이 성공시킨 게 뭐냐면 28나노미 네. 그 사람이 와서 성공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SMIC는 확실한 거는 14나노미 네. 그리고 7나노미까지는 확실하게 하는 걸로. 네. 근데 최근에 뭐 5나노미 어쩌고 됐을지는 7나노미까지 기술이 온 걸로. 그러니까 나노미터가 내려갈수록 이제 더 기술이 발전된 거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삼성은 지금 3나노미고요. 네. TSMC 지금 2나노미 내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내려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단계인데 네. SMIC가 지금 점점 이제는 그 TSMC 중국을 못하게 했잖아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이제는 파운드리 완전히 중국은 다 SMIC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 네. 지금 매출액에 SMIC가 매출액의 120%를 계속 투자를 해요. 매출액의 120% 초과. 예. 예. 네. 삼성 같은 그러니까 TSMC는 이익의 한 30-40%를 투자하는데요. 네. 이 SMC는 돈을 번 거 매출액뿐만 그 이상으로 아니라 플러스해서 쏟아붓는 거군요. 예, 방대한 투자를 해요. 네. 지금 삼성 정도보다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년 투자하는 계속 또 공장도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네. 예. 그래서 지금 국가의 힘을 빌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떻게 하나 다 국산화하겠다고 모든 공급망이 있잖아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걸 과거에는 외자 기업에 많이 의존을 했지만 이제는 메모리는 사실 삼성 그리고 SK 많이 의존했는데 이제는 중국은 뭐 양쯔 메모리도 있고 네. 장시 메모리도 있고 다 국내에서 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모든 공급망을 다 중국 국내 기업으로 하겠다라고 네. 지금 하는 거죠. 자력으로 해보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재가 예.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네. 작년에 뭐 5천 개, 만 개 반도체 기업이 부도가 났다 이런 기사도 네.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재작년 데이터고요.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많았습니까 반도체 기업이? 네. 왜냐하면 이게 돈을 아까 1기, 2기 투자되다 네. 보니까 네.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 정부 돈을 타먹으려고. 일단 우후죽순만 생겨나는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어서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견제를 세게 하니까 그전에는 정부 돈 타먹으면 이래저래 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딱 끊어버리니까 그런 네. 애들 못 버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이 되는 거죠. 목속 가리긴 확실히 된 거죠. 그렇죠. 더 네. 좋은 거죠. 사실. 네. 네. 근데 그 SMIC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어도 네.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뭐 다른 네.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아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전체 순위가 글로벌 순위가 한 5위 정도, 네. 5위 정도 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지금 뭐 한 몇 6-7% 괜히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네.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시장 순위도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굴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굴기라고 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중국 기술 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굴기,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천 기술 같은 거는 미국에 의존을 했는데 네. 이제는 우리 자력으로 한다. 그걸 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우뚝 선다. 최강이 예, 되겠다. 그렇죠. 1등이 되겠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제재가 이어지는데도 중국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굴기가 이어질 수 있게 된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방의 제재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중국은 이래 우스개로 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간에. 중국 축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잖아요. 축구를 못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사람들이 이런 네티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바이든이 중국 축구에 대해서도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그러면 중국 축구도 굴기를 해서 세계 최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래 외부.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오히려 외부 압력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 엉덩이를 붙이고 막 R&D하고 자기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장기간에 대량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네. 만약에 기술을 필요한 기술을 마음대로 사올 수 있다면 네. 아무도 자력을 안 해요. 그게 쉬운데 네.
사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은 자동차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다 중국 국내 시장이 다 외자들이 외국 기업들 시장이었어요. 네.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먹던 시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서로 윈윈에 살아왔는데 갑자기 미국이 안 준대요. 그러니까 첨단 해요? 기술과 장비를 사들일 수 없도록 규제를 한 거잖아요. 네. 2019년부터. 그러니까 올메 계산 네. 먹기로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처럼 국가 대기금을 만들어서 이게 사실 2010년 이후로부터 불거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 3기까지 투자 모집이 됐고 네. 계속 투자하면서 어쨌든 뚜벅뚜벅 되는 날까지 가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의 중국 견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네. 그 6월에도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통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는데 이거 잠깐 더 맞아요.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때 대통령 그 후보로 있을 때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다면 게 반도체와 과학부.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한 580억 달러로 돼 있는데요. 네, 네.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칩스 액트라고 네. 이 반도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이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조항이 뭐가 있냐면 중국이나 네. 이란이나 네. 북한이나 네. 어쨌든 미국 반미 세력에 있는 국가들의 이런 제3국이라도 그리고 또 특히 지원을 받는 기업이 수출하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네, 중국에. 네. 네, 중국뿐만 아니고 네. 이란. 어쨌든 반미 전선이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북한, 이란 이런 데요. 네, 다 그렇죠. 그런 나라들. 네. 네. 하면은 반도체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안 된다는 조항이고요. 근데 그중에서 다른 나라들은 뭐 규모나 이런 면에서 거의 뭐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까 실제는 중국을 상대로 한 네.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반도체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이 여러 섹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섹터가 중국에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나마 아직도 격차를 유일하게 갖고 가는 게 반도체예요. 중국이. 네, 네. 반도체와 만약에 중국이 완전 굵기를 실현한다. 이러면 이제는 미국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의 사활을 다 거는 거죠. 네. 네. 이렇게까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심하게 하는 이유는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합니다. 세계 무역 기구에. 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돌아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러시아, 오펙 나라들은 석유와 가스를 팔아서 달러를 벌고 네. 호주와 브라질 원자재를 팔아서 달러를 벌고 네. 그리고 그 미국은 중앙은행 역할을 한 거죠.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서유럽이나 미국도 시장 역할을 해주고 네. 한국처럼 수입을 해서 원자재가 없고 자원업 나라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네. 수출을 한 나라들이 그 제조국가예요. 네. 이 제조국가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독일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이런데 이 나라들이 주로 R&D를 해가지고 경쟁의 선풀 만들어서 팔아서 달러를 모으는 게 과거 글로벌 공급망이 하나로 돌아간 거고 유 좋고 매부 좋고 네. 위민했는데 예. 중국이 너무 빨리 기술이 올라온 거예요. 심지어 어떤 기술에서는 중국과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서방국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아닌데. 예, 네. 이념이 다른 저국가가 만약에 뭔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출을 통제해버리면 갑자기 공급망이 흔들리게 되면 예, 흔들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같은 이념이 아닌 국가, 특히 독재국가라고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우리가 완전히 의존하는 거는 국가 안보적으로 네. 이게 위험하다 해서 경제가 안보 영역으로 와버린 거죠. 네, 네. 예, 그게 이런 조치로 나온 거죠. 네. 반도체 시장 전망할 때 이제 미국의 대선을 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전문가들이요. 네. 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5일인가 치러지는데 그때 네.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네. 이제 거대한 흐름은 그 이제 2000년대 이미 시작이 됐으니 네.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흐름은 네. 변함이 없고요. 단지 방법과 수단이 다르겠죠. 그래서 저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 국가들 동원해서 네. 같이 포위망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구조고 네. 트럼프는 1대1로 하는 구조죠. 어떻게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뭐 동맹 국가를 동원하기보다도 1대1로 하는 거죠. 야, 중국과 직접적으로. 예, 네. 예를 들어 한국 보고 하지 마. 네. 뭐 하지 마. 우리끼리 무리를 만들어서 어떤 표준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수법이라기보다 네. 1대1로 그냥 단독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과 절차가 다르지 사실상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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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미국 제재에 대한 그 중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그 강대강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에 이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1기 3중 전회가 열립니다. 3중 전회는 우리면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한국은 비슷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 네. 정권이 한 번 들어오면 5년 동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하면 모두 7번의 회의가 열리는데 네. 그중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회의를 네. 3중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세 번째. 그럼 내년이면 4중전이 되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원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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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3중전이가 주로 결정하는 사항이 경제 문제예요. 경제. 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에 경제는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큰 공산당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3중전인데 네. 이번에 그 전에 먼저 정치국 회의라고 엮는데 거기 방향성이 나왔어요. 뭐냐면 네. 이번에 주로 중점이 키워드가 신질 생산력이라는 네.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새롭다. 질이라는 게 질적인 성장이란 질. 그다음에 생산력 이렇게 네. 표현해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쉽게 하면 첨단 기술. 좀 혁신, 과학기술 혁신 이런 뜻을 포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하는 뭐 굵기 이런 네.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 신질 생산력이라는 이 말의 뒷면에는 이제는 모든 원천 기술을 포함해서 우리는 보통 원천 기술 이런 걸 중국이 과거에 미국에서 갖고 왔잖아요. 이제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네. 이제는 핵심 기술 모든 걸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새로 만든 거예요. 네. 아니면 그냥 과학기술 굵기, 과학기술 혁신 네. 그냥 이러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신질 생산력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이런 거를 우리 스스로 하겠다. 원천 기술 포함해서 결국 과학기술 첨단을 우리 스스로 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어쨌거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그렇습니다. 자국 내에서 미국 시장 지배력도 줄이고 네.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가 네. 제재에 대비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그 AI 산업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 좀 더 거세질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래도 아무리 중국이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도 네. 중국 반도체 산업에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100%죠. 그러니까 단기와 네. 장기로는 아니고요. 단기는 충격이 크죠. 화웨이 사례를 보면 네. 화웨이가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을 초월할 정도로 1위 한 적이 있어요. 2020년 2분기에 네. 생산 대수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확 내려와서 밀려났거든요. 네. 그게 미국 제재 때문에 그 블랙리스트에 화웨이를 올려서 공급을 못하게 한 거거든요. 다른 TSMC를 포함해서 파운드리 네. 못 주고 첨단. 근데 이번에 자력으로 지금 5G 핸드폰 내놨어요. 근데 어쨌든 기업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못 버텨낸 화웨이니까 버텨낸 거지 만약에 네. 다른 기업이었으면 파산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한 기업들한테는 충격이 단기로서는 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중국에 들어간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거의 뭐 치명적이죠. 네. 네. 이제는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첫째는 미국이 못하게 하는 방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스스로도 네. 원래 외국에 원래는 아무 생각 없이 외국 거 그냥 갖다 썼는데 네. 이제는 될수록이면 국산을 써라. 가능하면. 이러니까 네. 중국에 들어간 외국 기업들마저도 줄어드는 거죠. 오다가.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영향.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네. 그 미국이 이제 네덜란드나 일본처럼 네. 네.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중 반도체 그 규제에 좀 동참을 요구하게 그렇죠.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전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좀 전망을 해볼까요? 미국의 싱크탱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제재에 우리나라나 네. 독일 같은 나라를 좀 동참시키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권고안까지 지금 그 미국 싱크탱크 CSIS에서 내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미국은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유럽과 DTC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T라는 게 트레이드거든요. 네. 그다음에 T는 테크놀로지고 네. 예, 그다음 컨설 그러니까 예, 뭐 협력 뭐 이런 같이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DTC라는 거에서 유럽하고는 첨단 기술에서 표준을 만들어서 네.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DTC라는 이 틀에서 만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반도체 공급망으로 봤을 때 네. 미국은 주로 설계
네. 이런 핵심 기술은 갖고 있는데 네. 제조는 다 이 동북아에 있는 거예요. 네. 대만이 제일 많고요. TSMC. 예, 그다음에 네. 한국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중국이고요. 네. 일본. 네. 이 나라가 이요 위탁 생산업체들은 예, 거의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제조를 움직이는데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재균형, 반도체 재균형이라고 해서 네. 이제 이쪽으로 북미나 이쪽으로 다 갖고 오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다음에 근데 하루아침에 못까지 가니까 이름이 G4라고 해서 네. 한국, 동맹을 타이완, 예, 네. 그리고 일본, 미국이 뭐 G4라는 이런 동맹 틀을 갖고 와서 어떤 뭐 말은 반도체 공급망에 뭐 재균형 이런 걸 쓰는데 사실은. 실제로 중국에 대한 견제 자원에서 요청을 한 거죠. 네. 예, 협력을.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우리 반도체라든가 그 산업 전체에 그렇죠.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제가 예, 며칠째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두 가지 면이 같아요. 하나는 중국이 어쨌든 울며 계산 먹기든 아니면 적극적이든 확실한 거는 국산화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미 SMIC 사례 보면 알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네. 원래는 다른 산업은 이미 다 중국 기업들 가성비로 전 세계를 거의 뭐 테마나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 큰데 반도체는 안 됐었는데 네. 이제는 메모리를 포함해서 중국이 지금 제일 빨리 올라오는 게 파운드리하고 메모리입니다. 네. 그럼 이게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경쟁 상대자로 수출이 줄어드는 거는 뭐 우선이고 네. 더 빠르게 올 거고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얘네들이 이래 점유율을 높여갈 거 아니에요. 네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더 최고 기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혹시 규제가 예. 더 강화가 되면 예. 우리한테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어떤 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그 어떤 기업들이 그 반사 이익을 보냐면 장비 기업들. 네네. 예, 그 반도체라는 게 들어가는 장비가 엄청 많잖아요. 네, 여러 공정이 있으니까요. 예, 그게 네. 한국이 거기 그 뭐 거기 검사라든가 네. 검측이라든지 이런 그 장비 업체들이 지금 중국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공급망이 막 이렇게 완벽화하려면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네. 다 할 수는 없죠 하루 아침에.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 기업에 대한 수요가 엄청 커지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R&D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네. 왜냐하면 인재라든지 공급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이제 오늘 쭉 짚어봤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전 세계는 AI 열풍으로 반도체 그 산업이 호황을 다시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AI 산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쭤보고 네. 또 미중 갈등 속에 그래서 우리 예. 반도체 예. 산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예. 네, 앞으로 반도체는 AI 발전에 따라 더 수요가 커질 거고요.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적이 세계 최고입니다. 네. 활용. 그러니까 AI 활용. 그러니까 활용 분야에서의 AI 수요가 중국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미국은 뭘 잘하냐면 앞에서 막 뚫고 나가는 걸 잘해요. 기술을 네. 원천 기술. 근데 이게 결국 쓰여야 되거든요. 네. 활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은 미국하고는 이 첨단의 기술 표준이나 R&D에서 같이 하고 네. 응용은 중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실 시장 확대가 더 빠를 거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또 중국하고 협력을 네. 또 잘함으로써 네. 두 발로 걷는 전략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화 미국 어바인드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이번 주 집값 동향 좀 살펴볼까요? 네, 속도가 굉장히 무섭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무섭다고 표현하시니까 진짜 무서워져요. 무섭죠. 아이고, 저도 네, 오늘 있어서 좀 네, 7월 2주차 통계가 이제 조금 전에 2시에 아, 나왔는데요. 네, 네. 결과를 보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서울이
0.24%까지 올라갔네요. 지난주가 0.24요? 네, 지난주가 0.2%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0.04% 포인트나 네. 몇 달 전까만 해도 0.01, 0.02, 맞아요. 0.1 미치었던 것 같아요. 올 초만 하더라도 그 정도였고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0.06 뭐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네.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지금 문제고요. 네. 지금 속도면은 7월이 가기 전에 뭐 0.3 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0.3이 별거 아니지만 그게 한 주간이니까. 주간이니까 0.3을 바꿔버리게 되면 뭐 네. 15%, 16% 올라가는 속도가 되니까 지금 속도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두기는 좀 이제 위험 수위까지 도달을 한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도 이제 0.12%, 지난주가 0.1%였으니까 네. 역시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3%,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폭을 축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0.03에서 0.04% 네. 살짝 상승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이제 상승 지역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78개 지역을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하는데요. 90개에서 상승 지역은 95개로 늘어났고요. 네. 하락 지역은 81개에서 73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상승 지역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원 리포트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뭐 인기 지역 단지 위주로 뭐 이렇게 선별적인 상승 거래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전체적인 그 불길이 번지고 있다. 상승 거래가 매도 희망 가격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속도라면 아마 다음 주도 더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표현이 예상이 좀 됩니다. 불길이 번진다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무섭죠. 아니 네. 조금 네 어쨌든 0.24 이렇게 오르는 게 한 주간이면 네. 아까 뭐 한 달 정도면 0.15% 정도 아니 1.25% 아 1년에 그래서 네네. 아까 15%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25%를 52주로 곱해버리게 네. 되면 아, 그렇게 말씀하신 아까 그러니까 그건 한 달 기준이 아니라 1년에 1년 기준입니다. 정도. 그러니까 1년에 15 아파트가 11억 5천 올라가는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제가, 네, 제가 좀 헷갈려서 좀 여쭤봤고요. 그 이제 이렇게 가격 상승세도 있지만 거래량이 또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이게 뭐 몇 개 튀는 거래로 그냥 이게 뭐 신고가가 나오거나 이런 것 같으면 사실 걱정하지도 않는데요. 네. 거래량 자체가 거의 뭐 2021년 수준까지는 이제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5월까지만 하더라도요. 서울 거래량이 이제 5천 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3월, 4월, 5월이 뭐 4천 건 이상, 5월은 5천 건 정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2020년, 2021년의 거래량이 뭐 한 5천 건에서 많게는 15,000 건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 네. 그거는 이제 뭐 일부 월이고요. 대부분 한 5천 건에서 7천 건 사이 보통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하락일 때도? 네. 아. 아주 분위기 좋았을 때도 이제 5천에서 7천 건, 8천 건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지금 문제는 6월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실거래 신고가 30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7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6월 되고 전체 거래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7월 말까지는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네. 오늘 날짜가 벌써 7월 11일이잖아요. 오늘이. 네. 7월 11일인데 벌써 5,700건을 넘었네요. 그럼 그게 6월 언제까지 거래인 거죠? 이게 네. 6월 11일까지인데 뭐 이제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속도라면 네. 뭐 7천 건은 당연히 넘고요. 8천 건 이상 뭐 이게 만 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또 불안한 마음. 그러면 네. 거의 뭐 폭발적인 증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서울만 문제냐 그러면 네. 서울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도 이제 또 불길이 번지고 있어서 그 불길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세요. 무섭죠. 근데 실제로 네.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도 지금 거래 폭이 3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네. 6월이 만 841건인데 2021년 8월 분위기 좋았을 때가 만 4,993건이고요. 네. 이게 실수요자들이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제가 또 전화를 받은 게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네. 계속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하시는 분인데 네.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기도 했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못 기다리겠다. 경기도 집이라도 사야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좀 기다려 보셔라고 하는데 이게 쉽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니까 또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이게 좀 안심을 시켜야 될지가 지금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고루 지금 서울 수도권이 거래량도 늘고 오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울이 먼저 치고 올라가니까요. 네. 불안하니까 경기도든 모든 지역은 아니고요. 뭐 네. 성남시나 수원시, 광명, 하남, 과천시 중심으로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러다가는 공급 부족 사태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네네. 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세 비중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뭐 3년 만에 최고라고 본 것 같아서요. 전세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네. 있다는 얘기고요. 예. 빌라 쪽에는 이제 역전세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수요가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오면서 이제 네. 아파트 전세 가격도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월세 가격은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세는 2022년에 큰 폭으로 떨어져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파트 전세가 유리 월세보다는 전세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2024년 2분기 통계를 보면 61.1%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이 올라갔는데요. 2022년 4분기는 52%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아.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안 그래도 불안한데 전세 가격이 네. 이렇게 올라가면 차라리 집을 사야 되나 하는 마음이 마음 편하게 내 집에서 살자. 마음 편하게 차라리 대출이자 갚더라도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마음들이 작동이 되면서 매수 심리를 더 자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출 이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금리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 기준금리보다도 더 아래로 지금 내려온 이상적인 이상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 대출 이유로. 이거는 최저금리를 지금 네, 최저금리 기준으로 있어요. 최저금리인데도 올 초만 하더라도 최저금리가 네. 뭐 4% 중반대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네. 3% 중반대는 쉽게 찾아볼 수가 아, 있고요. 최저금리가 은행별로 이제 좀 차이는 있는데 네. 3% 초반대 또 일부 은행은 2% 후반대까지도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하단이 거의 3% 안팎이라는 하단은 말씀이잖아요. 그렇고요. 네. 뭐 어느 정도의 신용 등급만 되면 3% 중반대는 좀 쉽게. 그럼 제일 비쌌을 때는 어느 정도였죠? 2022년 금리 막 올라갈 때는 네. 하단 금리가 5% 이상, 아. 상단 금리는 8%. 그러니까 갔었죠.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조금 심리적인 부담은 그 전보다 훨씬 줄어든 상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거, 이거는 네요.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고요.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게 된다면 뭐 저리 대출로 네. 1.6%에서 3%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영향을 주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 은행 중에서 일부 은행은 너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대출 총량을 좀 줄여라. 그래서 오히려 뭐 금리가 약간 올라갔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12일부터 0.1%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3일에 이제 은행장들을 불렀습니다. 부행장들을 네. 불러서 너무 과열이다. 좀 자제해라라고 했는데 약발이 잘 안 먹히고 좀 올라가긴 하는데요. 우리은행이 먼저 이제 인상 계획을 발표를 했고 금융감독원이 15일부터 또 단속 이게 뭐 집단 점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금리보다는 이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하단 금리가 3% 한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연준도 그렇고 우리 한은도 그렇고 네네. 그 수장들의 입을 보면은 약간 내려가는 쪽으로 약간 기준금리가 네.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게 이제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아. 은행채 금리가 이제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고요. 네.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가 막상 내려간다면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불안한 실수요자들이 이제 적극 주택 구입에 나선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 네네. 이렇게 충분히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불안을 느끼게 된 어떤 그 계기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뭐 우리가 지금 왜 불안하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일단 뭐 공급이 부족하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제 결정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책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뭐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네.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다 국회의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차피 국회 문턱에 막혀서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 네.
몇 달 전부터 종합부동산세 완화한다, 임대차 입법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공수표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장의 정책 의지긴 한데 의지인데 시장의 네. 수요자들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왜곡인지라거든요. 아 정부는 집값을 올릴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안 그래도 불안한데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정부가 설마 집값을 올리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너무 내려가는 거를 막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현상 유지를 하고 싶은 게 보통 정부의 입장 아닌가요? 그거는 어느 정부라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느끼기는 불안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공공 분양 사전 청약 폐지됐잖아요. 물론 이유는 네. 있죠. 공사비가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못하겠다. 사전 청약 말고 이제 네. 본 청약을 이제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 사전 청약 해놓고 기다렸던 분들이 지금 낭패를 겪게 된 낭패를 거잖아요. 보게 되는데 네.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네. 안 그래도 공사비 올라가고 분양가 올라가서 민간 건설사들이 PF 문제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되는데 네. 공공도 사전 청약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불안 심리를 네. 또 자극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DSR을 이제 두 달 연기했잖아요. 네. 2단계를. 네.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뭐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PF 문제 해결 때문에 약간 두 달 정도 유예를 좀 해준 건데 시장에서는 네. 스트레스 DSR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두 달 연기하는 건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들을 하세요.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 그게 아니다. 네. 이제 우선순위가 PF가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두 달 별거 아닌데 두 달 연기를 해준 건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불안 심리는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와 보신 그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이게 불안한 상황인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네. 기회를 빌어서 뭐 집값이 장기적으로 뭐 우상향을 하는 것도 맞고요. 자금이 되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원칙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약간 이상 과열, 지나치게 불안하고 있거든요. 한 달 만에 이거는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불안 요소들을 하나씩 따져 보게 되면은요. 서울이 공급 부족하다라는 이제 불안감. 네. 사실은 서울은 공급이 충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했고요. 5년 전에도 불안했고요. 부족했고요. 10년 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부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부족한 지역인데 지금 갑자기 너무 불안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인허가 물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그게 5년 후에 입주 물량이고요. 그 사이에 3기 신도시 본청약 입주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서울은 원래 부족한 지역이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전세 가격 올라간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졌나요?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건 2022년에 금리가 1년 만에 두 배가 올라가면서 떨어진 거고요. 네. 통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특별히 한시적으로 그 지역에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네. 2022년에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사용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가 그래서 상승과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뭐 네. 이상 과열 전세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건축비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과거 정부 지난 정부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 대비 한 70% 수준으로 분양가를 강제로 내렸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2020년에 입주한 A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에 2027년 입주 예정인 B라는 아파트가 청약 분양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입주 연도가 7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그러면 같은 분양가가 B, A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만 나와도 사실은 분양 아파트가 유리한 건데 네. 지금까지는 좀 굉장히 눌러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서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맞춰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고분양가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주변 시세대로 건설회사들은 주변 시세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게 되면 지금 이상 불안감 이상 급등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충분한 조정을 받으면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러니까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 불길이 붙었다, 무서운 상승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통계 제가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네. 그 스트레스 DSR 2개월 그 연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9월부터 시행은 되는 거죠? 시행이 됩니다. 네. 아마도 뭐 이거는 연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집값 상승세를 보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미리 금리 변동폭을 사전 반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2단계가 시행이 되면
다음에 9월부터는 가산금리가 0.75%, 지금이 0.38%인데요. 네. 예를 들면 연봉 8천만 원 분이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을 받게 되면 6억 4,500만 원에서 9월부터는 6억 1,200만 원으로 네. 한도가 줄어들고요. 네. 3단계 내년부터는 이제 5억 9천만 원까지도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바뀌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 하반기 9월부터 네. 바뀌는 부분은요. 이제 네. 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네. 이제 상향 조정되니까 그게 9월부터고요. 또 9월부터 청약 예금 부금 저축 기존 통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네. 종합통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